너는 왜 목소리가 이렇게 겨들어가? 아니, 누가 잡아 안 잡아가? 응? 왜 그리고 공부를 안 했어? 저요? 어. 그냥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시켜도 하기 싫었어요 좀. 응? 본인 똘끼 있다는 생각 안 들어? 저요? 어. 그냥 사차원 같다는 소리를 많이 듣거든요. 응? 그게 똘끼야. 아 그래요? 응? 왜냐면 엉뚱해 본인은. 좀 그런 소리 좀 들어요. 좀 타죠. 응? 친구들이 뭐라 안 해? 어떤 얘기예요? 응? 넌 참 이상하다고 안 해? 얘기하죠. 네 맞아요. 얘기 엄청 그 소리 엄청 많이 들어요. 응? 근데 나는 똑바로 사는 거 같지? 응. 네.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쵸. 응? 난 내 맘대로 사는 거고. 응? 본인 엄마한테 밥 물어봐. 본인 속도 죽어. 엄마야? 응? 아니 제가 속도 죽는데. 부모가 본인 볼 때. 아, 부모님 입장에서? 응, 안 그럴까? 그러겠다. 응? 응? 돈 벌어서 다 어디 갔어? 돈, 약간 쓰는 데가 없는데, 그냥 뭐가. 뭐가 쓰는 데가 없어, 다 쓰지. 약간. 응? 본인 사고 싶으면 사야 되잖아. 아, 근데 요즘엔 그건 좀 줄었어요. 전에는 좀 많이. 그전에는 집 나가다 이거 사려면 그냥 가서 들어가 사. 근데 요즘에는 좀 줄었어요. 응. 사고 싶은 것도 좀 안 사고. 잠 좀 깊게 자야 돼. 저요? 응. 이 자도 자는 것 같지가 않아. 눌려 이렇게. 그래요? 응? 그 집은 왜 쫓겨난? 왜 그냥 본인 그냥 하루 아침에 이렇게 훅 나와버린 거야 왜? 응? 왜 간섭 받는 게 싫어? 네. 응? 잔소리 듣기 싫고. 내가 자고 싶으면 자야 되고. 그러니까 자는 거는 그런 거는 딱히 막 이렇게 그런 건 없는데. 응. 그냥 막 내가 하는 거나 약간 그런 거에 엄청 막 이렇게 불안한 거야 본인이 부모가 볼 때 응? 물가에 대는 애기 같아 진짜 응? 그래서 아직 철이 안 들었어 응? 차라리 뭔가 배워서 뭐 하고 싶은 건 없어? 그리고 낙이 뭐야 낙이? 응? 본인 지금 우울증 있다는 생각 안 해? 아 그래가지고 병원 갔긴 갔었는데 응? 이게 기신병이야 신병이야 본인 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이게 막 괜찮다가 막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해가지고 병원인데 이제 약간 이게 조울증이라고 말을 하긴 하는데 근데 약간 틀리거든요 그때그때 그때 본인 마음이 변사 많이 되잖아 네, 좀 이게 약간 좀 엄청 왔다 갔다 하거든요 제가 응? 이거를 엄마한테 얘기하면 엄마 미친년 뭐라고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누가 나를 인정해 준 사람이 없어 하여튼 좀 응? 이게 내 마음이 내가 주체가 안 되는 거야 응? 그래서 남들 보면 날 보고 또라이라고 하고 사차원이라고 하고 어쨌든 진짜 애기 같아 본인 봐도 이거 못 느껴? 그건 잘 모르겠어요 금방 좋아서 희대고 웃어 네. 그것도 조금 지나면 혼자 눈물 나 응. 맞아요 응? 그래도 조금 지나면 또 헤헤대고 웃어 응. 남들 보기 미쳤다고 그러지 아까 남들 앞에서는 잘 안 그러는데 그 집에서 약간 그냥 그리고 본인은 막 그냥 재밌게 하려고 하는 것도 있어 그게 내가 어거지로 이 가슴에 있는 거를 바꾸려고 하는 거야 응? 그리고 오른쪽 이렇게 머리가 깨질 데 없어 이렇게 요즘 약간 좀 몸이 좀 아프거든요 응? 머리 아프고 어깨 아프고 뒷목 당기고 지금 허리도 안 좋고 허리 좀 안 좋아요 응? 그래서 어쩔 땐 다리가 저리고 응? 그리고 한 번씩 우리 빈혈처럼 어지럽고 오 맞아요 응? 요즘 저는 안 그러다가 요즘에 좀 그러거든요 응? 몰라 세 달 전서부터 보니 좀 더 이게 원래 중학교 때도 있었어 그 사람은 어쩔 때 무서워할 때도 있었어 본인이 사람이에요? 왜냐면 벽을 둔다 그래 아
좀더사람한테약간좀벽돌약간응근데남들보면아닌것같이보이잖아근데본인은딱제속에서그뭐라지너는아니야좀그게있어요것같아그래서남들보면은본인이친구들도많고뭐하고밝을것같은데혼자있으면우울증이야이게조울증이고이게내정신이아닌거야이게신바람이야귀신바람귀신바람이야이거를잘풀어내서본인정신으로돌아와야되는거야이게우는게내가우는게아니야시대고우는게내가우는게아닌거야이게조상이한번씩나한테치는거란말이야모르지보니보여야알지 그러니까남들이보면나를미쳤다고그러고사차원이라고그러고생각하는게보면그래서원래본인은미술같은건해본적있어아니미술조금은안했어요응내체능뭐잘해저원래그전에미용도했었거든요하다때려쳤잖아 뭐냐면본인은원래디자이너가되든지뭔가는해야되는거야사주가붓을잡든지본인말대로칼을잡든지뭘잡든지근데내가잘끈기있게뭘진짜해놓은게없어건들기는많이이것저것건드린거야하고싶으면해야되거든이거만들고싶으면만들어해야돼근데또금방질려이게아그약간금방뭐든하든간에막금방금방질리고날간섭하는것도싫잖아누가그러니까남자를만나도재미가없는거야그래서남자도없네뭘재미가있어제가뭐남들은뭐멋있어보여하나도안멋있어보이잖아멋있어보여 관심이없지 왜죽자살자저렇게매달리는거이해가안되지맞아요맞아요걔네들너보면은네가이해가안될수도있어그래요맞아친구들이근데그런소리하거든요뭐너는좀남자좀만나라막이러면서만날내가잖아본인이그런게느끼고싶지가않아굳이남자가필요가있지않아왜귀찮게저러는걸만나서그것도잘못된거야구슬구슬하게매달리는거보면좀그냥헤어져막이렇게구슬구슬하게왜그래요그런그런그래서본인은한때는뭐사는걸로스트레스를푸는거야근데그것도이제진짜지금은별로재미가없어안사는것같아요즘에는술먹지마라술이야술술한번씩먹을땐좀먹어안먹을땐아예입도안돼그리고본인은위관리잘해야돼왜요먹는걸로스트레스풀지마좀한번먹을때약간또잘먹어토할정도로그래가지고한이제막모바일배가막나온적이있었거든그리고또안먹어또지금요응지금지금지금은좀요즘안먹던근데또뭐가또심면또먹어그렇게엄청먹는단말이야몇주전에잠깐그랬었어요먹다가근데요즘좀스트레스받는일이너무많아가지고그본인도인간들하고자꾸부딪히는거야내마음하고다르잖아다그리고본인은내자신한테지금어쨌든인간내자신한테지금지는게더많은거야제자신한테요내자신은자신감이있어아니요없잖아옛날엔이정도는아니었어근데지금심각해지잖아이게이게약간그래서약간좀전에는안그랬는데요즘에는이게약간팍죽었달까뭐가약간그러니까그웃던얼굴이없어졌어거울보면내가어쩔때새카맣게보여새카맣게보이는건잘모르겠어요 볼땐기운이없어그게우울모드야지금
맨날 틀려요, 그거. 이거 잘 풀어놔야지 본인이 평범하게 살 수 있어. 본인이 잘못하면 이게 미치는 거야, 그냥 한순간에 정신을 놔버리면. 유튜브 같은 거 본 적 있어? 어떤 거야? 귀신 씨고 그러는 거 본 적 있어? 정신 나가는 애들? 그냥 보긴 본 거 같아. 남들 같지? 응. 본인도 그게 시초가 돼가고 있는 거야. 잘 모르겠어. 응? 내 정신이 자꾸 없어지는 거야, 지금도. 요걸 잘 잡아놔야지 내 정신을 잘 잡을 수 있는 거야. 지금은 내 감정 컨트롤이 안 돼. 그건 뭐야? 내가 이 감정은 뭐냐면 감정이 곧 신이란 말이야. 얘한테 맨날 흔들려서 내가 진다는 거야. 이게 더 심각해지면 더 흔들겠지 이제. 그럼 내가 더 정신을 못 차려. 이게 몇 년 가면은 이제 내가 쳐. 그럼 끌려가는 거야. 처음부터 확 들었으면은 내가 아니란 게 구분이 나. 이제 응? 스펀지에 물 흘리듯이 스며들듯이 스며든단 말이야. 이게 어쨌든 작년 가을부터 이렇게 스며드는 거야. 슬금슬금 스며들다가 지난달 2달 전서부터는 더 많이 온 거야. 이게 느낄 정도야. 처음에는 스펀지가 물이 들어오면 못 느끼잖아. 내가 어느 정도 스며들어. 그럼 내가 피부에 와닿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 감정을 내가 못 이기는 거야. 흔들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조그마한 예전에 조그만 말을 해도 그게 넘어가는데 지금 넘어가질 못해. 더 서운한 거야. 모르겠지. 이걸 알면 큰일 났지. 그래요. 그거 다 무당되는 건 아니야. 이걸 누가 부모가 좀 잘 빌어줬어야 돼, 본인은. 근데 부모님은 잘 이런 걸 안 믿지. 나도 이거 싫었는데 뭐. 나도 내가 목사 되려다 무당 된 건데. 나는 부모님 돌아가실 때 절도 안 했어. 맨날. 너 지금 봐봐. 내가 이 길을 간다는 자체가. 이게 13년을 내가 인정을 안 했어, 이거를. 나는 본인 이름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틀린 말은 안 해주잖아. 그쵸. 본인 나보면 뭐와? 안 오잖아. 본인은 이렇게 카드처럼 이렇게 설렁한 게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을 봐주겠지. 응? 남들은 사주생명을 넣어야지 뭐가 보이지만 나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야. 응? 그게 인간이 해주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야. 이게 본인도 심각해지면 내 정신을 놓는 거야. 이게 남 일이 아니라는 거야. TV 나오는 것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미친년처럼 그러지 않아. 그래서 이런 걸 잘 풀어놔야 되는 거야. 그럼 본인이 편안하게 살 수 있어. 그리고 본인은 몰라, 남자가 많지 않아 사주에. 그래서 남자한테 안 쉬는 거야. 그건 옛날부터 있었어. 그런 거 사주가 같아요. 여자 사주고 그러면 본인 남자 성향이 많아서 그래. 왜냐면 직선적이거든. 탁탁 끊고 맺고. 응? 싫으면 싫은 거고. 포장에서도 약간 좀 티나는 편이고 약간 좀 그래요. 그리고 뭐 내가 굳이 남한테 알람방을 낄 필요. 저 미친 거지 왜 알람방을 왜 껴. 본인 볼 땐 다 가차나 보여 저것들이. 맞아요. 응? 본인들 여자 친구들이 남자 때문에 울고불고 하면 미친 거지 그게. 왜 울어? 응? 그건 걔네들 여자 사주라 그래. 저는 남자. 응, 그러니까 남자 사주니까 양쪽에 사주니까 남자가 보도 안 씌는 거야. 왜 음양이 만나야 되잖아.
그리고 본인 사업이 원래 남자가 많이 없어 거의. 그러니까 안 쉬고 내가 관심도 안 가져주고 차라리 그 시간에 나를 위해서 투자하고 놀고 맞아요. 먹고 그냥 차라리 나를 위해 살자 약간 이런 이런 주의 약간. 근데 행복하게 살아야지 그치? 그쵸. 뭔가 낙이 있어야 되고 먹고 써도 낙이 있어야 돼. 근데 흩어지면 시간 지나면 지금 다시 원점 같은 느낌이 자꾸 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뭔가 남겨줄 수 있는 거를 해야지. 취미생활을 해도 배워도. 그리고 실증이 자꾸 나는 이유가 자꾸 끈기가 없다는 건 뭐냐, 자꾸 내가 거기에 걸리는 거야. 바뀌는 거야. 누구? 아, 그 아까 방금 말씀하신 거. 그걸 안 낚이기 위해서 그걸 거줘야 되지. 나하고 분리를 정확하게 시켜줘야 돼. 그러면 이제 본인이 아 기다 아니라는 게 그때 이제 판단이죠. 이건 내 마음이 아니고 이건 다른 마음이야. 근데 지금은 스미드로 이게 다 내 마음이야. 근데 남들이 나를 볼 때는 평범하게 안 보는 거야. 뭐든지 그렇잖아. 남들이 나보는 봐주는 게 대중적으로 봐주는 게 더 정확한 거잖아. 본인 혼자 나 혼자 생각하는 거와 남들이 나를 생각하는 거 틀리잖아. 그러니까 친구들 본인 보면 쟤는 참 희한해. 희한한 엄마 엄마도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속이 터지지. 근데 나는 속 안 터져. 본인 속 안 터지잖아. 네, 저는 편하게 살고 나 먹고 싶으면 먹을 때 먹고 놀고 싶을 때 놀고 걱정이 없어. 근데 요즘 들어서 내 마음이 내가 이상해 그냥. 그래서 본인 정신병원 두 번 안 가봤어? 두 번이야? 응. 두 번 갔어? 응. 응. 가서 들으면 뭐래? 그럼 처음에는 우울증이라 했다가 또 두 번째 갔었을 때는 이제 그때 이제 심리 테스트 한 번 갔다가 네. 한 번 갔다가 이제 괜찮게 안 갔었거든요. 그래서 또 한 번 가니까 우울증을 했다가 그래서 약 먹고 그러고 그냥 안 먹었거든요. 그 약 계속 먹으면 자꾸 정신을 죽이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엉해져. 안 먹으려고. 진짜 이럴 때 초기에 잘 잡아야 돼. 살을 풀어서 잘 잡아야 돼. 안 그러면 이제 이게 심각해지는 거야. 본인을 위해서 투자를 해. 이건 부모가 해줄 수 없으니까 본인이 본인을 위해서 내 살을 잘 막아놔. 그래야 이 마음을 마음이 좀 바뀌어 편안해지고.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거는 해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몰라. 왜냐면 이거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조금 이게 심각해지면 나중에는 힘들어 잡기가. 그러니까 돈도 더 많이 들어. 아 진짜요? 그리고 아직은 본인은 집에 있어야 돼. 본 집에요? 부모님이랑? 왜요? 내가 컨트롤이 안 될 수 있어. 될 수 있으면 집에 가는 게 좋아. 아 근데 그거를 제가 생각을 해왔는데 아 근데 도저히 왜냐면 잘 봐. 내 정신이 있고 만약에 여기가 내 정신이 더 커. 근데 나 도와준 사람들이 이만치 있어. 부모잖아 이게. 이게 나야. 그러면 이 부모가 자꾸 나를 태클을 걸 거 아니야. 못 다니게 못 가게. 근데 얘는 내 안에 있는 악은 지 맘대로 움직이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럼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게 뭐야? 여기서 떼어내야 될 거 아니야. 이유를 만들어. 어떻게든. 근데 여기 오면 하나하나 만들기가 쉬워 본인을. 그래요. 아 어렵다. 응. 근데 별거 아니야 이거. 근데 지금 이 과정이 지나가면 이제 또 이제 더 이제 또 나를 더 많이 건드려. 그래서 사람이 내 정신이 없는 거야. 처음부터 좋지를 않아.
그냥 심각해지면 진짜 우울증이나 심하게 먹어야 돼. 지금은 초기니까 잡기가 편할 수 있어. 이게 중기 말기가 되면은 못 잡아 잡기는. 그러니까 일단은 본인은 다시 나를 드러내려면 다시 들어가야 돼. 어디를? 나를 잡으려면. 집으로요? 싫다며. 응? 거꾸로 하는 거야. 내 마음하고 이기려면. 근데 본인이 선택하는 거야. 팔자는 내가 선택하는 거지 우리가 선택하라고 할 수는 없어. 그죠? 내 팔자가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는 거야. 우리는 해줄 수 있어. 이렇게 가야 좋은 거라고. 안 가면 본인 손해고. 따라오면 본인이 이득을 보는 거고. 근데 이게 본인 머릿속엔 지금 이해가 안 될 수 있어. 근데 이치로 보면 지금 이해는 하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 이해 안 돼? 응. 응? 이게 다 내 마음 같지. 부모랑 뭐가 안 맞으니까 난 나가야 되는 거고. 응? 근데 이게 계획적이었다면, 뭔가 안에서 계획적이라고 하면. 제가요? 아니지. 내 안에 있는 게. 이게 보이지 않는 싸움이야. 그 본인은 내 마음하고 귀신의 마음하고 못 읽는 거야. 그래서 남이 볼 때는 본인이 사차원일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남을 보면 쟤네들이 너무 뚱한 애들이고. 근데 대중적이어야 되잖아. 그쵸. 응? 10명한테 물어봐. 본인이 사이코라고 그러지. 사이코까지는 아니고 그냥 응. 약간 좀 또라이 같아. 4차원 같다. 응. 응? 그 이유가 왜 그러겠어. 인정이 안 된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 평범한 애들이 볼 때. 근데 나는 내가 걔네들 볼 때는 내가 평범하고 걔네들이 평범하지 않은 거야. 근데 어딜 가나 그런 애들은 한 명쯤 있잖아요. 있지. 사태만 같은 애들. 응. 그게 내가잖아. 그게 내 마음이 아니라는 거야. 응? 뭐야, 새싹은 더불어 살아가고 같이 움직이는 거고. 응? 서로 공유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안 되지. 소통이 안 되거든. 본인 일방적이야. 애들이 보면 본인이 얘기하다 보면 속 터지려고 할 거야. 애들이요? 답답하지, 솔직히. 답답해 하더라고요. 일단은, 몰라. 병원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몰라. 일단 집에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 1단계. 그리고, 그러기 전에 나를 먼저 잘 풀어놔. 분리를 잘 시켜놓으면 나중에 이제 이게 이해가 가. 지금은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이해가 안 돼. 10번 얘기해주고 20번 얘기해줘도. 왜? 경험하지 않은 건 본인 절대 안 믿거든. 맞아요. 제가 약간 좀 겪어봐야지 아는 스타일 약간. 그러니까 본인은 지금부터도 그럴 거야, 머릿속에. 나는 내 맘대로 살다가 내가 겪어보고 나중에 판단한다고. 아, 그건 아닌데. 아, 잘 뭐 확신이 안 서요, 그냥. 확신 누가 쓰는 사람이 있어? 없지. 왜 이런 데를 찾아오겠어? 그죠? 이것도 본인 팔자에 내가 좀 바꾸려고 오는 것도 있는 거야. 뭔가 좀 내가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잖아. 그럼 어떤 게 문제일까? 약간 그런 생각. 이렇게 보이지 않는 싸움에서 지고 있는 것만 알고 있어. 집에 와서 잘 고민해보세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닌 것 같으면 얼른 쫓아와. 그럼 본인은 살 수는 있어. 잘 살 수는 있어. 근데 본인은 혼자 사는 게 나아. 결혼하지 말고. 그러면 본인은 잘 살 수 있어. 그 대신 씀씀을 줄여야지. 응? 한 번씩 쓰다 보면 본인 다 조져버려. 그것만 잘해. 궁금한 거 있어요? 궁금한 거요? 응. 아, 약간
혹시 저는 뭔가 이렇게 사업을 하면은 지금 이 정신으로 무슨 사업을 해? 차라리 기술을 뭔가 재주를 배워 정확하게. 그래서 나중에 이게 올바른 정신을 보니 내가 사주엔 돈은 있다고. 이런 상태로는 돈 벌기 힘들어. 그러니까 끈기가 없어져. 싫으면 딱 그냥 놔버리니까. 사람이 항상 좋을 수는 없잖아. 맞죠. 힘든 고비도 넘겨야 되고 이런 고비도 저런 고비도 넘겨야 된단 말이야. 근데 본인 딱 부딪히면 나. 이러면 못 살아. 이러면 돈도 없는 거야. 본인도 잘 숨기려고 나왔는데 지금 봐봐 돈 들어가는 게 한두 푼이야? 그쵸. 많이 나와서. 벌어서 다 족치고 없어져. 집에 있으면 이렇게 나갈 일은 없어. 그건 맞죠. 근데 지금은 마음은 편해. 솔직히 마음은 편해요. 근데 남는 건 없는 거야. 마음은 편한데 남는 건 없고. 이런 게 중요한 거야. 내 인생에 전환점이 필요한 거야. 뭔가 이제 그러려고 이런 데도 온 거야. 내가 내 자신을 다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4차원의 거를 조금 바꿔서 2차원으로 바꿔. 쉽게 안 돼. 내가 인정을 빨리빨리 해야 돼. 이게 내 마음이 아니라는 걸. 인정이 안 되면 이거 못 가. 못 풀어. 네. 알았어요? 좀 이해는 가? 집에 가서 좀 곰곰이 잘 생각해봐. 응? 그럼 내가 뭔 말을 했는지 좀 이해가 갈 거야. 집에서 혼자 생각하면. 응? 알았죠? 네. 열심히 살아요. 감사합니다. 네. 네. 됐죠? 네. 운전 천천히 다녀요. 아, 네. 이렇게 똘끼처럼 막 쌩쌩 달리지 마.